사랑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사랑에 빠지면 도둑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물론 진짜 도둑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고 싶어지는 마음, 다들 공감하시죠? 이런 사랑의 마법 같은 현상, 사실은 뇌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사랑과 뇌과학의 짜릿한 만남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에게 푹 빠져 다른 건 안 보이고 상대방의 모든 것이 궁금해지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시간까지 훔치고 싶어지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약물에 중독된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 속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의 복잡한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니까요. 제 친구 녀석은 여자친구와 밤새도록 문자를 주고받다가 잠을 못 자서 다음날 회사에서 졸다가 혼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좋아하는 사람의 SNS를 밤새도록 탐색하다가 해가 뜨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사랑에 빠지면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마치 중독된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에 빠진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며 뇌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행복감을 높여주며 면역력까지 강화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랑은 몸에 좋은 명약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 페니레티라민, 옥시토신 등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호르몬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흥분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페니레티라민은 초콜릿에도 함유된 성분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의 설렘과 흥분을 유발합니다. 옥시토신은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호르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러분, 지금 느끼는 감정을 마음껏 즐기세요.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현실을 잊어버리지는 마세요.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복잡한 현상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뇌 속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으로 인해 다양한 감정과 행동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랑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나요? 사랑은 여전히 미스터리하지만 뇌과학을 통해 사랑의 비밀을 조금씩 밝혀낼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In the dead of night, I creep and I crawl. A thief in the shadows, hard on the wall. Your love's a treasure, a jewel to steal. A forbidden fruit, a thrill I feel. Love's a thief that steals my heart away. Leaves me breathless night and day. I'm a banyan for your affection. Lost in the thrill of the sweet obsession.
sentence. My heart's the scene. I surrender to your captivating gaze. In this crime of passion, I'll forever remain. The sentence, my heart's the sea. I surrender to your captivating gaze. In this crime of passion, I'll forever amaze.